네, 이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중국발 리스크가 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항셍 지수도 지금 이틀 연속 4% 넘게 급락을 하다가 어제 살짝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규제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증시 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떤 규제 카드를 꺼냈길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이미 시장에 앞서서 시장에서 SNS상에서 사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약 중국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옥죄할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사실 돌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다가 근데 이제는 실제 발표가 되고 나서 야, 이거는 SNS상에서 도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규제? 그 다음에 뭐, 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피바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그 관련 주가들이 실제 관련이 나오고 나서, 규제가 나오고 나서 피바다가 됐죠. 근데 그 관련 규제가 뭐였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8조 원에 이르는 중국의 그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등록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규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 산업들은 이 허가제라는 얘기는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는 거의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피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신규 자금을 이제는 차단시켰죠. 한마디로 IPO에 대해서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제 이제는 사교육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됐고 결국에는 이런 신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면 산업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교육 시장에 대한 어떤 사교육 교육 시장에 대한 영리 추구 안 되죠. 그다음에 영리 추구가 또 안 되는 동시에 이제는 상장을 통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럼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사교육 시장이 무너지게 됐고, 근데 이제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이 뭐냐 이거죠. 이제 이거를 가장 걱정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은 이렇게 규제가 됐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사교육 다음에 테크 사교육. 그럼 다음이 뭐지? 라고 해서 이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현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이제 사교육 사업을 막은 조치 그렇죠. 이후에 어떤 조치가 또 이뤄질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맞습니다. 더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단 뭐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딱 좋은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규제 조치가 다른 업계, 다른 섹터로 어떻게 번질 것인가에 투자자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는 꼭지를 달았었고요. 또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업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사교육 업체에 대한 넥스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의료 쪽, 또 헬스케어 쪽이 아마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매체는 반대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공산당 기관 매체이기도 하고요. 이런 중국 매체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교육을 이렇게 옥죄함으로써 중국에 지금 붐이 불고 있는, 그 다음에 빈부격차에 대표적인 규격이거든요. 이런 사교육을 옥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건전한 이런 교육 시장이 됨으로써 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역시나 공산당답다. 어떤 얘기냐면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제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외신이나 아니면 중국 매체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공산당 매체는 믿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외국 매체의 힘을 어느 정도 실리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빅테크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사교육 갔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질 게 부동산이나 의료 쪽일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출산율이랑 연관이 된 것들이다라고 네. 지금 말은 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네.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슈를 왜 잘 알아야 되냐면 넥스트가 뭐냐 네. 할 때 이 이슈가 딱 맞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출산율 재고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아니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산당의 모종의 제스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발점은 역시나 마윈이 사실 처음으로 건드렸는데 이 선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요. 1978년 한마디로 이제 경제 자유화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공산당과 그다음에 자유경제에 이은 기업들과 긴장과 균형을 조성하면서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어냈거든요. 근데 이것을 깬 게 이제는 마윈의 선화 사건. 말 그대로 공산당에 대들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 이런 민간 경제를 그냥 놔두면 체제의 위협이 되겠다라는 처음으로 이제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마윈에 대한 제재. 뭐 몇 주 동안 사셨다가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당시부터 이제는 IT 기업에 대한 뭐 텐센트부터 시작해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 움직인다. 뭐 그러면서 또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아예 뭐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교육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통제력을 이제 강하게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빅테크 됐고 이제 빅테크 무너졌고 사교육 무너지고 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헬스케어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헬스케어 쪽이 다음이겠거니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중심으로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맞습니다. 그 규제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네. 게 여기서 또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원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많이 있었죠. 네. 사실 아니,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도 너무 좋은 시장인데 돈 벌기 딱 좋은 시장이지만 그쵸.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큰 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우리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에 8% 정도의 비율로서 이제는 중국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 0.5%로 보유 비율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그 어제 이제는 발표한 그 보도에 따르면은 나스닥에서 상장된 기업을 이제 추정하고 있는 98개를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골든드래곤 중국 지수가 이제 3거래일 동안 19% 이상 급락했다라면서 신속하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조사를 좀 했더니 미국 상장된 기업,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 지난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으로 빠지면 한 우리 돈은 957조 원이나 최근에 증발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미 뭐 신문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신둥판 교육이거든요. 거의 뭐 휴지 조각 될 정도로 뭐 주식이 뭐 40%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 중국 쪽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영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계속 우리 증시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긴 했어요. 네.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분석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석은 저렇고 어떤 분석이 이런데. 그런데 지금의 이제는 투자자들의 중요한 분석, 지금 리서치를 종합해 보면은 왜 공산당이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본다면 다음 넥스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다음 내년이죠. 내년 가을에 그 중국 공산당 20차 이제는 전국 대표회의 한마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3연임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뭐가 문제냐면 아마 중국 통은 다 아시겠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이제는 그 빈부격차 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격차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인민들에 대한, 중국의 인민들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럴 때에 중국 공산당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상위 계층을 억눌므로써 이러한 민심을 추스르는 모습.
잘 보시면요, 테크 기업들을 먼저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테크 기업들은요, 신흥 부자가 여기 있거든요. 민심이 신흥 부자가 많이 나서 돈 많이 와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갑질을 했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신흥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 왜 죽였냐?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상위계층이신 분들이 민간 돈을 써갖고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사회에서. 테크 기업 규제했죠. 사교육 규제했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돈 많은 데가 또 어디냐? 헬스케어 부분이거든요. 돈 많으시는 분들이 또 자기의 그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불만들 또 있어요. 중국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규제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러한 종목들은요, 다 중국의 내구, 아마도 내수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수출 기업은 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는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 기업은 건들지 않고 내수 쪽에만 건드린다 그러면 공산당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알면은 아마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과연 정말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한번 나눠봤고요.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그나마 내수 시장에 한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영향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기업도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이 이 사교육 기업 규제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로 다음은 또 어떤 산업을 겨냥할지에 대해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3년 만에 분기 매출 10조 원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PC와 그래픽 등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첨단 공정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랜드 플래시 수요가 신규 CPU 출시와 모바일용 5세대 이동통신 확산 등으로 2분기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승인이 올해 안에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인텔 랜드 인수 관련해서 반독점 심사가 8개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중국을 제외한 7개국의 심사는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내려진 상태고요. 올해 연말까지 반독점 심사가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에 따른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TI 보도록 할게요. STI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CCSS와 웹스테이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CCSS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산업 등에 필요한 화학 소재 원격 공급 자동화 장비로 전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고집적화, 미세화 등에 따라서 화학약품의 정밀한 농도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것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더해서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최근에는 OLED 전공정 설비인 포토트랙 시스템 장비를 한국과 중국에서 최초 수주하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역시 중국으로부터 최초 수주를 따낸 기록이 있습니다. SDI 앞으로의 성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DI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메모리 전공정 웨이퍼, 후공정 패키지 후 성능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공정 테스터의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메모리 후공정 번인 테스터는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DDR5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DDR5용 번인 테스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종목의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분석인데요. 또 낸드의 다각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고단화가 지속이 된다면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번인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DI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리스크 현황과 거기에 대한 뭐 영향성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가서 이제 과연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할 것인가, 투자에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국내 증시로 본다면 어떤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심해지다 보면은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 시장 자체가 위안화가 약하게 된다 그러면 동반 비슷하게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원화도 이제 약세가 좀 되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된다 그러면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의 투자자 중심으로 환차익에 대한 매력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중심으로 있는 패시브 자금이 좀 떠나갈 가능성은 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겠고요. 역시나 뭐 중국 규제로 인해서 어떤 섹터가 각광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의 흐름을 유심히 보시는 것에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중국 증시에서 나왔던 자금이 우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함께 신흥국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반대로 이걸 좀 기회로 활용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나 그냥 분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기술주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로는 중국 자체가 이제 수출에 대한 거는 건들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는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에 제시된 거기까지 제시된 첨단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중국의 어떤 비전 발표,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본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친신 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오늘 나왔던 FOMC 회의에 대한 그 기술주가 어느 정도 뭐 분기별 매출도 잘 나왔고요. 미국 기업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예, 영업보고서를 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왔던 FOMC에서도 제로금리가 동결됐던 부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땐 기술주 중심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의 어떤 투자자들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이제 흐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와 싸우지 마라 이런 격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리스크를 가는 종목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오히려 여기에 반사이익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종목들, 그런 업종들에 집중을 해보자. 그런 업종을 이제 기술주나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